안녕하십니까.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머리가 오늘, 좀 이쁘게 하루 그렇죠. 네, 지나니까 하루 지났고, 안 예뻐졌네요. 감았습니다. 이 하루라도, 그쵸. 네, 첫날에 이제 한 감으면 안 되죠. 이틀까지 감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중화 제가 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걸 하는데, 그게 이제 빨리 식히면 안 된다고, 한 3일 정도는 안 감으려고요. 이번 연휴 내내 안 감을 겁니다. 저는 뭐 괜찮은데, 이거 좀 일요일날에 감고 오셨는데, 네, 저희 아, 일요일날에 알겠습니다. 네. 생방이 또 4시간짜리지 않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은 상간자 또 소송 제 5화 5화죠 저희가 120회를 찍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물론 그 이후에 또 찍을 겁니다 또 뭐, 찍을 건데 다른 게뭐될 수도 있고요. 상간제로 더할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좀 고민이 일단은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원고 소송에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많이 합니까? 그 상간자 소송 보통 이제 뭐 여성분들이 만약에 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내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아, 이혼이 필수냐? 소송을 그렇죠. 하기 이혼이 위해서? 필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이혼을 안 하고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럼요. 돈, 아, 이혼, 아, 그렇지. 더이, 세대가 돈만 받고, 나이 남자랑 계속 그렇죠. 살겠다. 네네. 네.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좋다. 그렇죠. 이럴 수 네. 있잖아요. 그 상간자한테만 뭐 상간녀 또는 상간남한테 돈만 받고 난내 배우자 내 남편 또는 내 아내랑 계속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데요. 상간자를 상대로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설이 아니라 카더라라는 거죠. 뭐뭐 하더라 그, 하더라 뭐, 네 일단은 뭐, 위자료가 좀 줄어든다. 그, 아니,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를 했으니까, 뭐, 너네 그냥 계속 같이 사는 거니까, 정신적 피해는 없는 거 그쵸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혼에 살면 안 그렇죠. 되니까 대신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너가 이제 그렇다 그걸 보니까 용서해준다 그러잖아요. 용서를 해줬으니까 그냥 좀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근데 꼭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혼이라는 게 이혼을 통,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안 하고가 네네. 위자료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근데 거죠? 네. 제일 뭐 스무스한 거는 이혼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 상간자 때문에 내 남편이랑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다 놔두고 이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재판장님. 저 상간자한테 저는 적어도 한 5천만 원은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스무스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스무스한데, 무르듯이 네. 가는 딱그 소송이군요. 스무스한데, 근데 살다 보면 이혼이 그렇게 쉽습니까, 어디? 어려워요. 어렵고, 애들 그냥, 네. 움직이고 그냥 위자료 청구만 상간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냥 돈을 받는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뭐 재판장이 그렇게 뭐 이해하세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난 도저히 내이 남편이랑 도저히 내 아내랑 살 수는 없는데, 꼭 참고 다시 한번 잘 해보기로 했습니다. 뭐,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또 오히려 그 자기 배우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제 뭐, 예를 들면 여자를 기준으로 들겠습니다. 내 남편이 그쪽 여자랑 바람을 폈어. 상간녀랑. 네네. 그럼 이제 남편을 다시 좀잘 말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증거가 제출되죠. 보통 남편분은 이제 자기 아내한테 미안하잖아요. 그쵸, 미안하면 그러니까 크죠. 내가 저분한테 저분이랑 뭐 부정행위를 했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써주기도 하고 각서 이런 걸 써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주기도 하니까 잘 한번 자기 배우자를 잘 꼬셔가지고 한번 이혼하지 않고 그쪽 상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달라지는 거는 뭐 사건 번호가 달라집니다. 아, 그게 사건 번호가 다릅니다. 이혼 네. 그 하고 안 하고 차이 따르구나. 이혼을 하고 있거나 이혼을 했거나면은 가정법원 소관이에요. 네, 가정법원에서 그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어서 사건 번호가 뭐 이번 달에 내시면 2019 드단으로 가요. 드단. 두단. 근데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2019 가단으로 갑니다. 가단. 가단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반, 네, 일반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이고, 가는 네, 거네요.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 초과. 초과면은 가단, 가사 단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될것 같아요. 가서 난제 이상한테 그 스트레스도 그 정신적 위자료를 네네.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제 이 사람을 평생 살면서 네네, 그 맞아요. 정신적 그거를 풀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혼 안 하겠다. 그렇죠. 그래 네, 버리면 또 되겠네요. 그렇죠. 네. 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저 상간자가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해를 봤다. 뭐 그런 얘기 적고, 돈 받고 잘 네. 빼놓고 못 본다. 내가 그냥 그렇죠. 같이 살면서 네. 같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겠다. 그렇죠. 네. 더 돈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그럼요. 오히려 돈을 더, 저는 네. 오히려 한 3천만 원도 받아본 적도 제가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를 안 끄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네. 잘 들렸겠죠? 여기 있었으니까. 이 채빈님 거. 제 거는 왜 끼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목소리가 커서, 그렇죠. 채빈이 목소리만 들으면 네. 되니까.
그래서 뭐 꼭 굳이 이혼을 안 하고도 그 상관자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고 네. 오히려 그냥 이혼 안 하고 일단 한 번 더 그 뭐 상대 배우자가 한번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한번 이렇게 용서를 한번 해주는 네.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꼭 이혼은 필수의 조건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 이혼을 네. 반드시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혼을 통해서 네. 위자료도 깎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꼭 절대적이진 않다. 네네.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결론은 딱 그 두 개. 그렇죠. 그럼 되겠네요, 지부님. 자, 다시 그러면, 한번 또 결론 예. 한번 내어드릴게요. 잠깐 아, 이혼을 예, 한번, 예.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상간자에 대한 그 금액이 이렇게 커지거나 이러진 않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네. 저한테 오시면은 이혼을 안 하고더라도 3천만 원 받아드릴 테니까 네. 꼭 최한결 변호사를 찾아서 더 됩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는 네. 두 개 이거 두 개. 알겠습니다. 6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6화 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